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예. 밤에도 얘가 화장실을 자주 가나요? 밤에는 한 번씩은 꼭 깨요. 그럼 한 번 정도밖에 안 깨요? 한 번 깨긴, 꼭 깨긴 깨요. 한 번 정도. 한 번 정도. 방광이 크기도 작은 건 아니네요. 근데 낮에보다는 덜 보는 거네요. 네, 훨씬. 네. 자다가 실수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. 아, 네. 아, 이불에 네. 실수한 적이 있나요? 아니. 싱크대 앞에 가서 싼줄 아, 너무 졸린데 이러면 아. 네, 비몽사몽 하는 거지 아이가 그렇죠. 그거는 그럴 수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서 뛰어가셨죠. 그러셨구나. 네, 맞습니다. 보통 자다가 한번 정도 가는 거는 좀 그럴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왜냐하면 맞아요. 지금 잠자는 동안에 한 10시간이라고 본다면 얘 아까 8시간 동안에 23번 네, 23번 24번 이렇게 네. 가니까 밤에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은 그런 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고 보니까 다른 이유를 찾아야죠. 네. 그렇죠. 그러면 영상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. 네. 네. 사람 많은데? 제우 없이 우리끼리 나와보는 게 얼마만이야. 언제인지 기억나? 단우 우리 둘이 산책한 게? 어? 아이 기억 안 나? 하긴 엄마도 기억 안 나긴 한다. 아하. 엄마랑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 좋지 않냐? 그러니까 되게 속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답답하시긴 하겠다. 네, 그렇죠. 답답해요. 우와, 여기 오리 되게 많아. 홍보물이다. 추워 보이지 않냐? 아.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. 아이고, 아직은 그래도 손도 잡고 잘 다니고. 나는 지금 소변 많이 삼았어, 그지? 여기서도 되면은 집에서도 충분히 삼을 수 있겠네? 아니야, 안 돼. 그지? 안 돼. 안 돌려, 뭐라고 하는지. 안 돼! 집에서는 안 된다고? 네. 엄마랑 대화하는 게 싫어? 응. 싫어? 진심? 어. 왜? 놀고 싶은데 엄마만 아, 하면... 놀고 싶은데 못 놀아서 나랑 네. 얘기하는 게 싫은 거야? 응. 단순하구나. 응, 방해꾼. 응, 방해꾼. 어. 별로 할 얘기가 없어? 응. 이건 메리 1호로 지어야지. 가지. 메리 1호? 네. 아, 오, 예. 아, 근데 화면을 봐도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. 뭔가 안 보이는데요, 저희가 봤을 때는. 단우는 어떤 걸 고려해봐야 되냐면, 내적 언어가 미숙하다고 그래요. 내적 언어라는 게 뭐냐면 내면의 생각이나 내면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언어인데 언어 기능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도 저는 이래서 이만 이만 저차저차 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걸 쭉 해나가는 게 잘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어요. 네네네. 아. 그게 주제에 맞춰서 나가다 보면 이 주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여기에 맞는 단어를 인출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잘 안 되는 거예요. 지능이 문제가 없어도. 그래서 들어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말해요. 단은 소변 많이 보는 거 너도 인지하고 있지? 몰라. 여기서도 되면은 집에서도 충분히 참을 수 있겠네? 아니야, 안 돼. 그지? 안 돼. 안 돌려, 뭐라고 하는지. 안 돼! 귀찮다고 맨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귀찮은 거라기보다는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몰두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. 그러니까 흥미나 관심에 따른 편차가 꽤 크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의력의 문제를 좀 시사하기 때문에 연관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와. 네. 오, 예.